배달. 단골이니까 친절하게 전해드리고 와. 네. 어디서 주문 들어온 건데 그래? 명월관이요. 거기 사장, 아가씨들만 보면 차 마시자면서 일해보라 그러는 게 취미니까 응대하지 말고 얼른 와. 거기 마담 아줌마가요, 글쎄. 저보고도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랬다니까요?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? 요정이야. 바쁘신데 그림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아, 직원까지 태워드릴게요. 타세요. 아, 아니에요. 전 버스가 더 편합니다. 하여튼 검사님도 진짜 고집 세신 거 아시죠? 조심히 가세요. 네,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요.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? 촌빵 너 박범사랑은 무슨 사이야?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해. 이 남자 저 남자 찝쩍대지 말고. 연홍이 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? 연홍 씨 말씀처럼 저 선본 사람입니다. 공방 직원하고 노닥거릴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. 어머니하고 박검사님이 친모자지간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 봐요. 그 책임줄이 딸려놓고 살림 편했을 때 그거 찾아내갖고 끌고 와가 그건 시킨 게 누꼬. 저는 거저 일하는 승희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, 예.